35팀? 예, 악플을 자제. 이 기계가 없으면 악플 수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이입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진짜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플라인테크라는 곳에 왔는데요. 아크릴 어항을 만드는 공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비가 이루어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오랜만에.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디케이님. 네. 와, 좀 상당히 넓네요. 일단 요 안에 내부 이 전체 한 동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오자마자 바로 여기 있는데 지금 물 테스트 다 하고 이제 출고하려고 포장전에 지금 있습니다. 출고 대기 중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와.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한번 만져. 아, 맞아요. 괜히 좀 조심스러워서. 아니요, 아니요. 네. 물이 있는데 이게 테스트를 하신 건가요? 네, 이제 그 누수 테스트 하고 포장만 남았죠, 이제. 아. 예, 해수 쓰실 거라고. 아. 예, 1200에 600, 600 사이즈. 예, 오버플러그 해가지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아크릴어항 메인어항을 처음 써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부터는 좀 약간 비용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저도 아크릴 어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저도 솔직히. 예, 네, 진짜 왜냐면 이제 투명도나 그리고 폴리싱 작업을 기가 막히게 해서 이게 지나갈 때마다 너무 부드럽습니다. 아, 네, 아직까지. 네. 네. 제가 처음부터 아크릴 수조를 한 게 아니고 네. 원래는 유리 수조 기술자입니다. 아. 유리 수조를 갖다가 오랜 동안 하다가 책도 좀 보고. 예, 외국도 갔다 오고 해서 이제 아크릴 수조를 이제 중간에 만들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아크릴 수조라는 게 유리 수조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힘들지만 예. 안전하고 가볍고 뭐 예. 전체적으로 유리 수조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너무 고가예요. 아, 예. 예. 재료비가 비싸고 예. 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예. 남은 평생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가격을 낮추는 게 재료비가 일단 비싸니까. 네. 상세한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좀 진짜 인터뷰 때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번 좀 돌아볼까요? 네. 네. 요게 이제 저희들 아크릴 성형기. 아크릴을 원하는 형태로 밴딩이라고 하죠. 네. 밴딩을 해주는 기계예요. 아크릴 원형 수도관을 만들 때 이 기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형을 예. 해야 되니까 이게 예. 길다란 건데 이렇게 둥그렇게 네, 만들거나 저거처럼 뭐 네, 이런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저쪽 예 맞습니다. 아, 예. 그 아쿠아룸이라든지 이런 데 큰 데 가면 아크릴 원형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위에 막 네. 예. 막, 아. 그런 게 사실 실제로 원 한 번만 이렇게 된 원형이 아니고 조각을 내 가지고 여기서 밴딩 해 가지고요. 그거를 중압잡으로 하나씩 이렇게 마디로 붙입니다. 아. 그래서 원형이 나오는 겁니다. 예, 통짜가 아니라 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짜처럼 보일 뿐입니다. 통짜인 줄 알았어. 예, 그게 아크릴이 접합이 워낙 투명하니까 이제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저게 통짜라고 생각하죠. 통짜가 아닙니다. 아크릴 자재 해놓은 거. 이거는 35T. 35T? 예, 아크릴 자재. 와, 장난 아니에요. 약간 이런 면이거든. 이런 것도 다 연마를 해서 하시는. 아, 요거는 일부러 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 일부러. 예, 아. 일부러 이거는 그 빛을 줘 가지고 예. 인테리어 쪽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일부러 이렇게 35T. 와, 세상에 진짜. 아, 그렇게 이쪽은 아크릴 자재 이제 자재들이고요. 참고로 아크릴 이렇게 얇은 3T도 있고요. 예. 3T도 있고 얇은 애들. 3T부터. 예. 또 여기 있네요. 좀 두꺼운 거. 오, 더 두꺼운데 아까 이거. 50T. 네? 50T라고 40T. 네. 50T. 그리고 와. 여기 지금 30T 얼마 전에 입고 시켰는데요. 아. 요거는 그 높이 2m에 높이 1200. 네. 아로하나 키우실 거라고 아. 예, 수조 주문하셔 가지고 30T. 예, 30T 아크릴. 와. 근데 좀 보다가 이렇게 뭔가 여기 약간 둥그스름하게 뭐가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놓은 거죠? 마감이? 요 예. 마감이 왜 이러냐면요 예. 이 지금 여기 20T입니다 예. 20T인데 이 예. 마감 밴딩에 의해서 예. 이 두께가 되게 됩니다. 아~ 얘가 20T면 최초에 이거 만들 때? 네. 아~ 이 아크릴이
처음부터 고체가 아니고 예, 예. 이 백킹이라고 그러는데 백킹을 돌려가지고 그 속에 아크릴 석유 같은 원액이 있죠. 그걸 부으면 아, 이게 액체가 이해했다. 고체가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약간 말랑말랑합니다. 물이 액체가 새지 말라고. 그래서 유리판을 한 장 놓고 이거 놓고 다시 유리판 놓고 그 사이에 액체를 갖다 부으면 아크릴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튜브 형태에 그렇죠. 예, 거기에 맞습니다. 붙는 거네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 예. 처음부터 고체가 아니구나. 예. 아. 질문, 이 50T 이런 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쿠아리움 공사하고 남은 잔재입니다. 아, 아쿠아리움 공사? 네. 어쩐지 와, 50T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와, 이제 색깔 있는 예. 아크릴들, 예. 유색 판들, 예. 예, 유색 판들이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있는 게 그 아크릴 우리 보통 많이들 아는 레이저, 레이저라는 레이저. 장비고요. 예, 이쪽은 그동안 저희가 한 7년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자주 사용을 안 합니다. CNC가 뭐예요? CNC가 뭐냐 하면요, 조각기예요. 뭐하는 기구? 예. 요거는 이런 원형을 딸 수가 있어요. 레이저하고 똑같은데, 근데 레이저는 이렇게 원형을 따는데, 얘는 이렇게 포켓이라고 해서 이렇게 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기계가. 네. 레이저라든지 CNC가 없으면 아크릴 작업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손으로 해요? 예, 여기 와서 장비를 새로 하나 또 엎으시겠습니다. 오, 예. 같은 CNC인데? 같은 CNC인데, 요건 힘이 엄청 좋습니다. 한 번에 50T 아크릴을 절단을 해요. 50T짜리를? 예. 힘이 상당히 얘는 한 20T 정도밖에 안 되고 얘는 한 50T짜리 힘이 두 배가 넘네요. 예. 와, 요 CNC가 있어야지 작업이 되고 CNC 레이저가 다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원래 아크릴은 결국 수작업인데요. 네. 이 CNC나 레이저가 있어도 요런 우리가 이제 슬라이딩 재단기라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밀어서 재단하는 거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요게 없으면 또 불가능해요. 치수를 원하는 데서 맞추고 처음에 돌 상태에서 갖다 대면 잘립니다. 예. 근데 얘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얘가 90도 직각이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슬라이딩 기계도 90도 직각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도를 얘를 믿고 90도 직각을 만들어 가지고는 아크릴 수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각을 맞추기 위해서 저기 런닝쇼라는 기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와. 이게 아 이것도 난 파는 줄 알아. 기계였어. 예, 이게 기계 이게 톱을요 톱이 지나옵니다 이렇게 톱? 네 예. 지금 톱이 여기 있다가 저 제가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톱이 올라옵니다. 회전을 하면서 던지는 시점은요 톱이 뭔가를 자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스트레스가 눌러줘요. 이건 지금 수동으로 작업을 해두고, 여기 자동 스타트 끊이면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잘라요. 원형 같은 경우는 예. 슬라이딩은 이런 원형을 못 잘라요. 예. 근데 얘는 그냥 원형 같은 거 갖다 대서 누르면요. 깔끔하다. 와, 진짜 깔끔하네요. 와.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조기대를 맞춰가지고, 이것도 자동이 되는데, 그냥 제가 수동만 할게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갖다 대고, 한 번만 더 자르면, 이 각이 90도가, 정확한 90도가 나와요. 그래서, 아크릴 수도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기계가 없으면 아크릴 수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거 가지고는 힘들어요. 자, 지금 보니까 기계 네 개를 설명드렸는데 아크릴 수도를 만들려면 하나, 둘, 세 개. 요게 다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필수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비용이나 이런 게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게 저걸로도 일단 90도가 안 되니까. 손이 많이 가네요. 네, 손이 많이 가네요. 손이 진짜 많이 가네요. 예.
아, 이거 개인적으로 좀 멋있어요, 이게. 오, 이거 예. 진짜 멋있어. 이거는 뭐예요? 한우라든지 삼겹살 집에 가면 네. 그 육류 고기를 갖다가 수조에 띄워놓는 워터에이징 수조라고 있습니다. 아, 그 수조입니다. 돈가스 집에서 많이 봤어요. 예. 돈가스 집. 요즘 물에? 어. 예, 물 속에 고기를. 돈가스 집에 있어요. 오. 그러면 고기가 숙성이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어집니다. 워터에이징. 물에. 예, 물 속에. 아,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예, 원래 만들기를 하루 소정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 재고가 남아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해소를 키웁니다. 제가 저희도 그냥 회사에다 그냥 아마 취미삼아. 취미삼아. 네. 총들 좀 오랜만에 보는데요? 아, 얘네들은 웨딩 코리아 저 통영에서 직접 어부가 잡은 것들. 채집에서? 네, 채집에서. 와, 대박. 그래서 이런 게 한국에서 잡혀요? 네. 잡혀요, 잡혀요. 얘네들, 와, 손 따라와. 네, 잘 먹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진짜 잘 먹네. 고기 먹이 반응 보셨죠? 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맞죠? 맞아요. 일단 한번 또 여기 이제 또 이렇게 또 제조하시는 장비를 예,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돌아볼까요? 네. 네. 작업 다이 같은 경우는 이게 오르락 내리락 그래요. 오. 네. 그래서 이 다이하고 안에서 다이를 꺼내고 끄고 나오면 10m짜리 수조를 만들 수 있어요. 아, 10m짜리. 예, 10m짜리. 그 호스트가 있으니까. 호스트요? 예, 호스트 저기 있거든요. 호스트가 있고 저쪽에 앞잡기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저 노란 게 호스트예요. 호이스트. 네. 물건을 들 수 있는. 네. 아, 5톤 몇 개 있구나. 네. 저는 그냥 약간 공장에 이런 장식인 줄 알았어요. 아, 그게 약간 있잖아요. 아. 대형 수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저 앞차기 노란색 앞차기를 양쪽에 두 개 물려요. 앞차기를. 네, 양쪽에 물려서 호스트를 들면 큰 수조를 들 수가 있어요. 아. 네. 이 장비가 여기는 모든 게 다 움직여요, 일단. 아, 네. 이것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네. 재단을 하고 난 후 가공들. 후 가공. 네, 여기 이제. 요거는 그 대패라고 우리가 뭐 말씀을 예. 얘기를 하는데 작은 대패 예. 요것도 대패고요. 못따기 대패. 요거는 멸치기 대패. 이거는 그 루타 머신이라 해가지고 요것도 대패예요. 대패라는 기계가 좀 많이 이쪽 부분은 좀 약간 세심한 예. 작업 마무리 작업 미세한 마무리 이런 게 있네요. 요건 작 흔적들이 바로 모으는 예. 직진 기계. 대패 종류가 엄청 많네요. 예. 대패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들 이제 아, 장비. 장비는 이제 이게 아까 흡착기 예. 예. 앞착기 예. 아, 흡착기 쫙 해서 들어 올리는 예. 수도를 들어 올려 예. 들어 올려갖고 이제 수도를 돌릴 수도 있죠. 아. 예. 수도를 돌릴 수 있다. 예, 320도 수도를 돌려요. 320도 예. 돌리면 수도는 돌리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예. 돌리지 못하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필수 장비네요. 예, 필수 장비예요. 두 개가 한 쌍이거든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장비는 한 이 정도면 네. 된 것 같고요. 저 앞에 제가 들어오다가 본 게 있어서 한번 설명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다이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다이도 네. 저희가 이제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뭐 나무 재단을 직접 하고 홈을 파서 직접 만들고. 이게 좀 저는 특이한데 맨 처음 들어올 때 저 컴퓨터인 줄 알았어요. 컴퓨터 본체입니다. 네. 컴퓨터 본체까지 하시나요? 예, 아니요. 이거는 배면 내각인데. 아, 배면 내각. 네. 이제 아크릴로 만든다 보니까 일단 깔끔합니다. 한번 열어봐 주세요. 특이하네. 안에 내용물도 예. 저기 물이 이제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예. 양말 필터. 양말 필터. 네. 그리고 이쪽 양말 필터 거치고 나서 여기 이제 또 여과제를 담을 수 있는. 얘가 케이스. 간단한 예. 이런 걸 다 넣어주시는 건가요? 네, 안에 이제 펌프도 들어가 있고요. 펌프는요? 네. 펌프는 이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펌프 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 슬러지? 예, 슬러지 제거하는 거. 네, 이런 게. 디테일하네. 있어요. 야, 이게 지금 기성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기성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씻으실 때, 세척하실 때 이렇게 네. 세척하시고, 넣으실 때는 그냥 이대로 그냥 넣으시면 되도록. 간단하네요. 3자 반, 2자. 45, 60. 네. 그리고 요거는 상면. 네, 상면 여각입니다. 오. 네, 아크릴 상면 여각인데, 안에 이제 레이드로 이제 다 이렇게 따서 작업해 놓고요. 네. 요거는 이제 역류 방지기. 상면에 역류 방지기가 있네.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가지고, 네. 이게 만든데, 저희들 요거 히트 상품입니다. 이 보시면, 요 배면처럼. 설명서도 있어요. 예, 네, 설명서도 있고, 아크릴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강택이 많이 나고요. 또, 이끼 같은 거 묻었을 때, 네. 닦기도 쉽고요. 그리고 수명이, 수작업을 만든 제품들이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누수가 되든지 이제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거의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와. 게이트 밸브 안에 장착되어 있어서, 전혀 소음이, 물 떨어지는 출수 소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 툴스도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상세한 설명서가 또 있어요. 이렇게 안쪽은 뭐죠? 안쪽은 저희도 작업실입니다. 아크릴은 저희도 보통 접착을 여기서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이유가 오늘 같이 습한 날, 비가 오는 날은 네. 아크릴 접착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는 못 하고 여기서 이제 예, 제습기 네. 제습기 돌려서 습기를 제거한 뒤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아크릴 본딩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습도계하고 온도계가 필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이제 상을 봐가지고 접착제를 배가해가지고 하고. 이게 손이 진짜 많이 가는구나. 이런 이것도 작업제인데 이것도 원하면 올라오고 이거 이제 꺼집어내고 해서 10m짜리 아크릴 수도까지 만들 수 있어요. 아니 10m. 진짜 여기에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 목재지. 자, 기계 설명은 여기까지 진짜 이제 들었고요. 제가 아까 좀 지나다니다가 좀 약간 특이한 점이라 그래야 되나? 좀 약간 처음 보는 장면을 좀 발견해서 네. 갖고 왔는데 이거 보여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아크릴 접합이 이쪽으로 이렇게 네. 튀어나왔네? 네, 좀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궁금해서 이게 뭐 접착제인지 뭔지 좀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이렇게. 이거 보죠. 완전 다르거든요.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50T라 그러시나요? 네, 50T요. 이게 20T고 이게 50T인데 요랬던 게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뭐 이렇게 깎는 거죠? 네, 연마를 샌딩기 가지고 연마를 해가지고 연마를 하고 그다음에 강택 작업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느 아크릴과 아크릴 사이에 처음 붙였을 때 최초의 모습인가요? 네, 최초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네. 아크릴 원액입니다. 아, 이게 원액이요? 원래 액체라 그랬던 부분? 액체가, 예. 액체를 이제 액체가 고체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실 줄 아는 업체라면요, 네. 아크릴 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크릴은 접착제를 붙이는 게 아니고, 아크릴은 아크릴로 붙이는 거예요. 네, 이게 아크릴이잖아요. 이런 방법이 또 무슨 뭐 이름이 있나요? 뭐. 요거는 우리가 아크릴 접착을 할 때 네.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본딩 접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젤 접합. 네. 그리고 중압 접합.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이제 중압 접합이 이런 식입니다. 이게 중압 접합이에요? 네. 이 유리 공차 두는 거하고 원리가 같습니다. 이 아크릴과 이 아크릴을 공차를 줘서 띄웁니다. 띄워서 그 사이에 아크릴 액체 아크릴을 부어서 고체화시켜서 고체가 됐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온 걸 이걸 이제 샌딩이라든지 그라인더 가지고 연마를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와. 그래서 이 작업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아크릴 손이 많이 갑니다. 그 말로만 듣던 중압 주착이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국내에 이게 오픈된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걸 하는 업체도 드물고요. 야. 이렇게 중압 접착하고 막 연마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문 제작 수조를 이제 주문을 받고 이게 제작하는 그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대표적으로 뭐 1200, 600, 600 사이즈 네.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딱 수조만? 수조만 제작하는데 네. 한 일주일 정도. 그럼 그 세트가 나가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예, 세트 나가면 저희가 한 20일 정도. 23주?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중압 접착하고 끝인가요?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막 터지지 않는다. 네. 깨지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마지막 남은 또 공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이거 뭐 오늘 중압작을 사실 보여주는 그 자체가 저희 회사에서는 비밀인데 이왕 보여드리는 거 뭐 제대로 또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뭐 어디 뭐 있나요? 네, 이거는 또 외부에다가 컨테이너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네, 거기에는 또 거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리톤이라는 저 컨테이너가 저희들의 그 핵심 비밀 무기입니다. 저요? 이 컨테이너가?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창고 아니에요? 저게 그냥 자재재는 창고가 아니고 이게 항온 항습기입니다. 실제 명칭은. 항온? 항습기. 항온 항습기. 네, 250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와. 네, 대신 전기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한번 들어갈 때 이 전기선 안에 굵은 전기선이 들어있습니다. 네. 제 주먹 요래 있으면 상당히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뭐 열 처리를 하는 건가요? 네, 열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압의 상태와 중압의 그 두께 그리고 날씨의 환경적인 거 그런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염두를 해가지고
원하는 온도와 시간을 한마디 도자기 굽듯이 굽힌다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안에가 예. 가마 같은 느낌이네요. 네, 가마하고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그럼 뭐 그게 뭐 두께별로 크기별로 예. 뭔가 그게 좀 다 다른가요? 다릅니다. 아, 그래서 그것까지는 그런 저희가 그런 거는 이제 완전 노하우 중에 예, 그런 것까지는 알려드렸어요. 이게 그 기능이고 예. 또 하나 이게 좋은 게 예. 저희가 유리 작업도 한 번씩 합니다. 겨울철에 유리가 실리콘이 잘 안 굳습니다. 이 안에 넣어가지고 실리콘 작업을 하면 예. 12시간 만에 실리콘 수조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 금방 굳습니다. 앞선 저쪽 동에서 습도와 온도가 중요해서 그 습도와 온도계까지 설치해 놓으셨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맞춘 다음에 한 번 더 네. 아, 건조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수조 공정에서 마지막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샌딩 작업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강탭 작업을 예. 하면 이제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오픈을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쉽지만 열어! 네, 예. 다음에 뭐 또 기회가 되면 예. 오픈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공정이라고 하시네요. 예. 이건 진짜 몰랐어요. 예. 나 그냥 컨테이너가 있는 줄 알았어. 야외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러느니 아시는 분들 안을 다 궁금해 하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